UAE도 처음에는 원전에다가 올인을 한다고 했다가 더 한다 그랬잖아요. 재생에너지가, 그렇죠. 워낙 싸니까. 가격이 역전됐다면서, 이제.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죠. 근데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냐. 점유율이 주요 국가들 중에 꼴찌예요. 저것도 꼴찌.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만큼 올라간 거예요. 문재인 원래 정부에서, 2%, 그렇지. 2%.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3배로 올린 거죠, 3배로. 3배 정도로 올렸어요. 그래도 꼴찌예요. 근데 이거 안 하고 원전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. 이게 문제가 야. 경제 문제예요. 벽을 쳐요. 기후 위기를 핑계로. 그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거예요. 그렇지. 이미 유럽은 통과시켰어요.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요. 관세를 붙이는 건 2025년인가 아니, 6년부터. 아리백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게 아리백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.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는 부품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. 그 부품이 재생에너지 100%로 생산된 부품을 요구한단 말이야. 그렇게 해야만 납품을 할수 있다. 그렇지.